안녕하세요. 영어독해 종결자 5권 2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자, 순서를 맞추는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주어진 네모 박스 안에 글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The ancient Greeks sought to improve memory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s such as memory palaces and the method of Lossy. At the same time, they and the Egyptians became experts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a grand storehouse for externalized knowledge. 자, 어려운 내용 같죠? 자, 쫄지 마세요. 자, 첫 부분에는 원래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순서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so to 하면은 이제 seek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기를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개선시키려고 했어요. 뭐를? 메모리를. 기억을 개선시키려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s. 자,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memory palaces and the method of Lossy. 우리가 알수 없는 말들이 나오죠. 지금 메모리 궁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쵸? 자, method of Lossy는 이 글의 밑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지 알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지문을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서치해서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기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 고대 그리스인들이 메모리를 개선시키려고 애를 썼구나. 애를 썼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At the same time.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they and the Egyptians, 이 고대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이요, became experts. 전문가가 되었대요. 어디에 전문가가 되었냐면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자, externalize는 밑에 주어져 있지가 않죠.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external, internal 하는 형용사 형태는 좀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internal 하면요, 내부의 내재적인 내재라는 거는요,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external은 그러면은 외재,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외재적인, 외부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internal, 내재적인. externalize 하면은 이거 동사어미죠? 자, 외재화하다.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information, 정보를. 재밌지 않아요? 정보는 원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 머리의 메모리의 용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외재화, 밖에다 두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정보를 두는 데에 전문가가 됐대요. 자, 밖에다가 정보를 두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나오죠?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현대 도서관을 발명해내고, 현대적인, 근대의 도서관.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그 지식을 다 어디에다 둬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을 수 있겠죠. 사람 한 명의 머리에 다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뭐냐? 콤마, 동격입니다. A grand storehouse for externalized knowledge. 자, 우리가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는 외재화된 지식들을 위한 아주 거대한 창고예요. 뭐가? 도서관이. 그렇죠. 거기서 언제나 우리가 갖다가 필요한 지식을 갖다 뽑아 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memory palaces, the method of Lossy, 이런 낯선 개념들 앞에서 주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네모칸 안에까지의 내용은요, 인간이 어떤 기억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기억력을 사실 개선이라기보다는 메모리를 확장하는 게좀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인간이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했다? 도서관 같은 걸 지었다. 그게 뭐다? 지식이나 정보의 외재화. 외재화라는 거는요, 바깥에 둔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둔다. 이 외부에 둔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도서관 같은 걸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모칸 안의 내용은.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This need isn't simply learned. 자, this need라는 뭔가 앞에 어떤 용량이 부족해서 지식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need랑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가 어때요? 이것이 단순히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imperative, 강령이래요. 강령이라는 거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Animals, 동물들도 그들의 환경을 본능적으로 정리한다?
Most mammals are biologically programmed to put their digestive waste. 자, 우리 지금 지식을 외재화하는 얘기를 앞서서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이 소화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이죠. 배설물을 집 주변으로부터 멀리 치우는 행위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식을 외재화해야만 했던 니드가 이 A에서 나오는 니드와는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A는 넘길게요. 네모칸 바로 다음에 올수 없으니까. 자, B번. We don't know why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occurred when they did. Perhaps daily human experience had hit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자, 우리는 지금은 알수 없어요. 무엇을? 왜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있었는지. 어떤 폭발이냐면요. 자, 지적인 활동의 폭발입니다. 자, 왜 이런 지적인 활동의 폭발이 발생을 했는지 알수 없어요. 왜 하필 요 시기에, when they did, 왜 이것들이 요 시기에 하필 발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자, 근데 여기서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앞에 나온 거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자, 뇌 트레이닝 한다고 했었죠? 기억력 향상시키려고. 누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 그리고 또 어떤 시도가 있었다?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다. 근대적 도서관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이 동시다발적인, at the same time이라고 네모칸 안에 나왔었는데요. 자, 동시에 일어난 어떤 지적인 활동들이죠. 자, 근데 이것들이 인류 역사상 왜 하필 그 시기에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어쩌면 매일의 인간의 어떤 활동들이 정말 그 복잡성의 수준에 있어서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는 핸들이 안 되는 거죠. 뭐 컴퓨터로 치면은 사람의 뇌를 컴퓨터라고 쳤을 때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막 쌓이다 보니까 막 과부하가 걸리고 용량이 부족해서 도대체가 외부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시기가 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But the human need to organize our lives, our environment, even our thoughts remains strong. 자, 그러나 인간의 욕구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어떤 욕구냐면요. 정돈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을.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조직화하고 좀 정돈된 형태로 두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대요. 자, 그럼 일단 B의 마지막 부분에 need가 등장을 했고요. A가 굉장히 생각나죠? 자, 근데 일단 C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을. Dogs have been known to collect their toys and put them in baskets. Ants carry off dead members of the colony to burial grounds. 우리 지금 방금까지 휴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자, 휴먼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dogs, ants, 뭐 birds, rodents, 동물들이 막 나오네요.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들죠? 네, A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B에 나왔었던 이 need, 이 need가 뭐였죠? 자, 삶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돈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자, 그런 욕구가요. isn't simply learned. 자,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자, learned라는 단어는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후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본능적인 거다, 선천적인 거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it is a biological imperative. 자, 그게 선천적이다라는 얘기죠. 생물학적인 강령이래요. 우리 DNA에 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에서 동물로 확장이 되네요. Animals organize their environments instinctively. 자, 동물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 자신들의 환경을 정돈한다. 자,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선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게 아니라. 뭐 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냐면은, 자, 그들의 어떤 배설물들을요, put away from, 멀리 치웁니다. 어디로부터? Where they eat and sleep. 자기들이 먹고 자는 곳으로부터 배설물들 같은 쓰레기들은 멀리 치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돈의 욕구가 내 선천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간에서 동물의 예시로 확장을 했으니까 C가 나올 수 있겠네요. Dogs have been known to collect their toys and put them in baskets. 자, 개들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들 장난감을 모은 다음에 그걸
바스켓, 뭐 장난감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Ants carry off dead members of the colony to burial grounds. 자, 개미들은요, 옮깁니다. 죽은 구성원들, 자, 죽은 이 동료들을요, 이 군집 바깥으로 어떤 공동 무덤 같은 데로 옮긴대요. Certain birds and rodents create barriers around their nests in order to more easily detect invaders. 자, 특정 새들과 설치류들이죠. 쥐 같은. 자, 이런 애들은요, 장벽을 만듭니다. 그들의 둥지 주변으로 뭐 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내용들은, 갑자기 통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동물들도 본인들의 환경을 정돈하고자 하는 니드가 있다. 그런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 이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A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C는 지금. 자, 그래서 이 글의 순서, 네모칸 다음. 자, 네모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자, 인간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외재화할 필요를 느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머릿속을 정리하는 활동이다라는 얘기죠. 이 글이 하는 말은. 자, 외재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자, 그리고 B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어떤 시도들이 왜 동시에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인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어졌어요, 지금. 자, 그리고 A에서 이 욕구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이 후천적이지 않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고, 자, 그래서 따라서 동물들도 이런 습성을 보인다. 동물들도 이런 니드가 있다. 자, 그래서 C에서 뭐가 나왔어요? 동물들의 예시. 동물들의 어떤 정돈 예시가 나왔죠.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정돈하고자 하는 그런 예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순서가 네모칸 다음에는 BAC로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